태백산맥 9회입니다. 까마귀 때 가는 가을과 오는 겨울의 엇갈림 길목인 11월 초순이 저무는데도 계엄령은 풀리지 않았다. 밤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총성이 계엄령이 발효 중임을 강조하고 있었고 대낮에도 실시되는 검문 검색으로 계엄령의 살벌한 얼굴을 대해야 했다. 읍내는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장날이라고 해야 아침부터 파장골이었고 철다리 아래 선창에는 배가 얼씬거리지도 못했다. 11월 초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검은 새떼들은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선회했다. 사람들은 그 검은 새떼가 갈숲으로 내려앉는 것을 보며 진저리를 쳤다. 저놈의 것들이 필시 피냄새를 맡은 모양이구먼. 큰 메마리시 본시 시체 뜯어먹고 사는 저승새라고 안 하던가. 저놈의 까마귀는 까치하고는 달리 흉조는 흉조요. 저 시커먼 생김새하고 울음소리를 들어보소. 어찌 길주인 까치하고 되겄는가? 저 흉물이 승엄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더만 그 말이 맞는 모양이시? 옛말 그런 거 봤는가? 시국이 요리 뒤숭숭하니 저런 흉물이 안 승하고 외쩔 것이요? 생김도 껌띠껌띠 못생긴 데다가 울음소리 할라 어찌 저 모양일까이? 아, 금께 송장 파먹는 더러운 세제? 금메마리시 저것들도 한두 마리일 때는 몰라도 저리 수백 마리가 떼를 짓고 본께로 영 무섬증이 이네 그려? 염병하고 요번 일로 이짝저짝에서 죽은 숫자만치 저승에서 보낸 모양이시? 지명 다 못 살고 죽은 넋 데리고 오라고? 어따 징상스리 소리 말소. 그런 애도 저 울음소리가 또 귀신 우는 소리 같은디. 사람들은 까마귀 떼의 어지러운 손해를 올려다보며 금신스럼 어조로 말하고는 했다. 사람들은 까마귀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이 휩쓴으로 읍내에는 냉기가 도는 이상스러운 소문들이 밤안개에 퍼지듯 번지고 있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 서남사의 미륵석불이 사흘밤을 내리 통곡했다는 것이었다. 그 미륵석불은 영험이 높아 인명이 무더기로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나라에 변이 생기게 되는 직전에는 꼭 예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을 때는 선지피를 토했다는 것이고 3.1운동 직전에는 며칠이고 땀을 뻘뻘 흘렸다고 했다. 소문은 그뿐이 아니었다. 약효조끼로 이름난 진광산 중턱의 약수샘에는 약수 아닌 피가 흥건하게 괴어 있었다는 것이고 어느 마을의 상여운막에서는 며칠 밤에 걸쳐 여자들의 곡성이 울려 퍼졌다고도 했다. 흉흉하게 이를 데 없는 소문들이었다. 정부는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 89명이 11월 1일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문에 보도했다. 그것으로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서는 엄연히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무수한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89명의 사형이란 아무런 충격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날이 지날수록 이곳저곳의 소문들이 꼬리를 달고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여수의 소문이 순천에서 벌교를 거쳐 화순으로 넘어갔고 광양의 소문이 순천을 거쳐 벌교로와 고흥으로 이어졌고 고흥의 소문이 벌교의 소문과 합해져 순천에서 광양과 여수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특히 여수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죽어갔다. 하대치는 빈 지게의 목발을 지게작대기로 쳐가며 멋대로 육자비기 가락을 뽑아내리고 있었다. 하, 썩을년. 그리 남자 맛에 환장될 인연이 어찌 혼자 사는고? 하대치는 가락을 마금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쨌거나 고년이 방아찌기 노름에 사중 못 쓰는 것이 다행 중 다행이요. 연병을년
여섯 분도 심히 안 차오면 얼마나도 방아를 찌어야 직성이 풀릴란가? 하대치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전신이 나른하면서도 뻑적지근하고 다리가 묵지근하면서 휘뚱거리는 것은 결코 술 탓이 아니었다. 왔다. 인자 브랑고가 뽑힐라고 하네. 하대치가 여자 위에서 나동그러지듯 방바닥에 몸을 부리며 숨을 헐떡였다. 도구대가 시긴 시오마는 여자가 단내가 는적이는 콧소리로 대꾸했다. 시긴 시오마는 어째 말꼬랑댕이가 요상시럽네. 하대치는 전신이 녹아내리는 피로감에 빠져들면서도 여자의 석연찮은 말꼬리를 놓칠 수는 없었다. 도구대가 지 아무리 시다고 해도 어디 절구통을 당할 납디여잉. 연병을 놈의 도구통이시. 인자 나 코에 넣어서는 피냄새가 나네. 쩌리 가소 쩌리 가. 하대치는 사정없이 여자를 뿌리쳤다. 방아 또 찔라고 안 할 것인께 한숨 푹 지무시시오. 쪼깐한 키에 고만하면 엄청이 신 기운이오. 큰소리 칠만 허요. 여자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지 이미 풀 죽어버린 하대치의 볼품없는 염장을 한 차례 매만지고 놓았다. 하대치는 대장 염상진에게 장터뜨기에 관한 이야기를 은밀하게 했었다. 염상진은 하대치의 생각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용 목적을 전제로 한 그런 방법은 당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좀 곤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대치는 나뭇집 싸게 내서 임은 주고 그러다가 정이 생겨 통정을 하고 이쪽에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외박 허락을 받아 하대치는 혼자 장작짐을 지고 나섰던 것이다. 엄마 니기요? 먼저 아른채를 한 것은 장터댁이었다. 몰라보지 않은 게 다행이시. 장날도 아닌디 요리 늦게 어쩐 일이다요? 장터댁은 반가움을 감추지 않고 맞바라보고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태도가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에 이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님을 하대치는 직감하고 있었다. 밥대가 다 되었는데 어찌 요리 썰렁하니 포리만 날리고 있을까? 하대치는 가게 안을 휘둘러보며 전혀 반가운 내색 없이 뚜벅 말했다. 장날도 아닌디다가 빨갱이 등살에 밥장신은 어느 집이나 다 요렇그럼 포리만 날리는 신세다요. 마침 잘 되었네. 나는 빨갱이 덕잠보게 생겼은께? 하대치는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게 무슨 말이다요? 아, 밥대에 밥집에 사람이 들었으면 묵을 것부터 줄 일이제 자네 눈엔 나도 포리로 보인가? 금매 말이요? 인연이 어리 빠졌는갑소? 시장 오실 것인디 뭘 드실게라? 국밥하고 막걸리 한 대빡 주소. 막걸리를 한 대빡이나 드려라? 말술 지고 가는 것보단 배에 담고 가야 편한 사람인께 싸게 싸게 갖고 오소. 참말로 쪼깐한 재신에 못 알아먹을 소리만 허여이. 장터댁은 혼잣말처럼 하며 돌아섰다. 왔다. 딴 손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집구석 인심이 어찌 이려? 술잠 치면 법에 걸리더란가? 웜에 간 떨어지겠소. 여그가 기생집이 간 뒤 술 치고 말고 해라. 어디 기생집서만 술 치는 법이 간 뒤? 술이야 서로 치고 권하는 맛에 먹는 음식인디. 말이야 맞는 말이제라. 남정네들이야 술 치는 맛에 술 먹고 지갑들이야 화대받는 맛에 술 치는 법인디. 국밥장시 신세에 나는 무신 맛으로 술을 치겄소. 허, 그 사람 말 한 자락 청산유수로 뽐내 그려? 자네도 화대를 받고 잡은가? 시장실 없소. 줄 사람이 있어야 받제라. 참말로 요 사람 느자구 없는 것잠 보소. 코앞에 남정네 앉혀놓고 사람 타령 혀야 쓰겄소? 하대치는 화가 난 척 사납게 눈을 부라려 보였다. 밥 식는 뒤 싸게 드시시오. 장터댁, 사람을 그리 무시하는 법이 아니시. 문 박잠 내다보소. 거기 자네 줄 화대가 있은께. 무슨 말이다요?
하대체는 전혀 대꾸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술사발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장터댁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작을 가득 업은 지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어찌 화대가 될 만한가? 참말로 유산실은 화대도 다 있어? 장터댁은 필요 이상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러나 장작 한 짐을 지고 굳이 자신을 찾아와준 저 당차게 생긴 남자가 이미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썩을년 하룻밤 색질에 비싼 권련거정 사 바치다가는 기둥불이 내려앉았다. 하대치는 권련갑을 뜯으며 투덜거렸다. 그러나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다. 늦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여자는 분발이 짙은 얼굴로 셀셀 웃음을 날렸다. 오냐, 네가 내 연장맛에 배창색이 꺼정 춤을 춘 모양이구나. 하대치는 권련 한 개비를 뽑아물고 권련갑을 소나기 안에서 돌리며 매만져 보았다. 그 조그맣고 단정한 생김이 쌈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영 낯설고 어색스러웠다. 쌈지만 만졌을 때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평소에 갖가지 하지 않은 물건이라서 생기는 거리감 같은 것만이 아니었다. 하대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마누라 들몰댁의 얼굴이었다. 하대치의 머릿속에서는 퍼뜩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건 마누라와 밥집 여자의 차이였다. 마누라와 밤일을 찌르고 나면 지금 같은 기분이 아니었다. 어딘가 편안하고 읍적하고 맺힌 데 없이 확 풀린 기분이었다. 목까지 잠기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시원함이나 땀 뻘뻘 흘린 드릴 중간에 점심 배불리 먹고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개운함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간밤에 일은 전혀 그런 맛이 없었다. 발목까지 밖에 차지 않는 찬 개울물을 첨벙댄 것 같은 석연찮음과 미흡함이 남아있었다. 새끼더라고. 어떻게 사는고? 하대치는 마누라 생각에 잠겨들었다. 산으로 쫓겨들어온 후로 언뜻언뜻 생각이 안 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족을 버려두고 온 것이 자신만이 아니었다. 애써 떼치려 했고 잊으려 했던 생각이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만큼 남은 가족들이 고초를 겪을 것을 생각하면 금방 사지가 푸들푸들 떨려왔다.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좀에만 참아라. 우리 시상이 올 것인께. 연병, 우리 시상이 오긴 와야 할 것인디. 하대치는 꽁초를 논바닥으로 튕기며 중얼거렸다. 새끼들 데리고 고상이 많을 것인디. 좀에만 기들리소. 우리도 여러 탓게 살 시상 맹그러놓고 말 것인께. 나도 지금 호강하고 사는 것이 아닌께. 하대치는 마누라를 면전에 대하고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말했다. 별로 서두르지 않은 걸음이어서 점심때가 기울어 숨막에 도착했다. 어땠소? 대장 염상진이 무심한 듯 물었다. 야, 수월하게 목적 달성을 했구만이라. 방아를 여섯 분이나 찧었은께요. 고단하겠소. 염상진은 여전히 무심한 듯 말하고 있었는데 그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번져나고 있었다. 여섯 번이라니? 안창민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하대치에게로 고개를 돌렸고 하대치와 눈길이 마주치자 역시 지독스런 기운이군 하며 쿡쿡거리고 웃었다. 뭐 다른 소식은 없소? 염상진이 담배를 말려고 종이를 찢으며 물었다. 권련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야, 장날도 아니고 헌께요. 대장님, 요 권련 태우시시오. 지가 먼첨 두어 대 뽑아 태우긴 헌 것이지만도 막담배 몰아피시는 것보다미야 낫을 것인께요. 웬 권련이오? 멋이냐, 큰께? 밥집 여자가 뜬금없이 내 노트만이라? 방아 한번 제대로 찐 모양이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라고 했지? 안창민은 아까보다 한결 심하게 어깨까지 들썩이며 쿡쿡거렸다.
하동무만 피우라고 준 담배일 것인데 내가 피워서 되겠소? 염상진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담배를 뽑아들었다. 이젠 그의 이 번절이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지는 그만 나가보겠구먼이니라. 그러시오. 좀 쉬시오. 하대치는 아주 기분 좋게 대장 앞에서 물러나왔다. 대장도 대장이었지만 안창민 동무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재미나게 웃었다는 것이 하대치로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는 어지간한 일에는 거의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다. 강동식 동무 어딨소? 못 봤는데요? 어디 있겠제라? 강동식 동무 어디 있는지 아요? 아까 점심 때 거정 있었는데요? 그 훌로 못 봤구만이라? 어디 대장님 신바람 갔겠제라? 그랬을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러나 일단 느낌이 좋지 않은 이상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대치는 숨막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대장님, 강동무한테 무신 명령 내리셨는게라? 아니요. 무슨 일 생겼소? 점심때 거정은 있었다는디 아무리 찾아도 안 뵈는구만이라. 글쎄? 방정맞은 생각인디라. 행여 명령 어기고 읍내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디요? 그랬을지도 몰라. 염상진이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내뱉은 말이었다. 저는 집합시키시오. 인원 파악을 할 테니까. 인원 파악은 삽시간에 끝났다. 하동무, 빨리 조를 짜시오. 각 주에 두 명씩, 여섯 명을 차출하시오. 어떻게 하시려고요? 1차로 강동식이 읍내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고 우리가 발이 늦어 그 일이 실패하면 2차로 강동식 조가 당할지 모를 위험을 우리가 막는 것이오. 권총을 참여 염상진은 부두둑 이빨을 갈았다. 강동식 조는 아마 오금제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릴 것이오. 우리는 오금제까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하오. 속보 행군을 강행하겠소. 출발! 그들 일행이 오금제에 다다랐을 때에는 먹빛 어둠이 진을 친 다음이었다. 조별로 흩어져 찾아보도록! 염상진이 거친 숨결을 내뿜으며 명령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한숨처럼 들린 것은 숨결이 거칠어서가 아니었다. 염상진은 너무 짙어져 있는 어둠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대장님, 웃구만이라? 좋소. 지금부터 행동을 개시하겠소. 나는 강동무를 맡겠소. 하동무는 안동무 조와 함께 행동하시오. 안동무는 모친의 상태를 확인하는 즉시 퇴각하여 이 지점으로 돌아오시오. 하동무는 철저히 안동무를 돕도록 하시오. 그리고 절대로 충돌을 피하시오. 우리의 목적은 강동무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니까 출발! 이제 염상진의 목적은 강동식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회정리 1구를 지나 3구로 넘어가는 분기점인 도래 등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연이어 총성이 어둠을 찢어대기 시작했다. 읍내로 방향을 바꾼다. 염상진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어쩐 총소리를 깨라? 안동문의 조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뒤를 따르시오. 탕! 탕탕! 총성은 한층 격렬해지고 있었다. 후퇴! 후퇴! 접전 중지! 분산 후퇴! 염상진은 신장루가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총성은 어지럽게 밤하늘을 찢고 있었고 세 사람이 내달리고 있는 신장루에는 사람의 자취라고는 없었다. 갈기시오! 저쪽을 보고 갈겨! 소아다리에 도착한 염상진은 두 부하에게 명령했다. 두 부하는 어둠 저편의 읍내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유인작전과 교란작전을 겸한 것이었다. 염상진 일행이 교회당 뒷산에 도착해 잠시 숨길을 돌릴 때까지도 총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 난무하는 총성들 중에 자신의 부하들이 쏘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었다. 자신의 부하들은 이미 민첩하게 행동을 취했고 뒤늦게 적들이 갈게 되는 총성이라고 믿고 싶었다. 염상진은 참담한 기분으로 고개를 뒤로 꺾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공허한 그의 시야에 잡히는 것은 깊고 깊은 어둠 저편에 박혀 반짝이고 있는 무수한 별들 뿐이었다. 별을 올려다보며 잠시라도 험한 감에 빠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염상진은 이내 감정을 수습했다. 강동식의 문제에 정신을 모았다. 상황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문제를 지나친 것이다. 예상대로 강동식이 회정리 3구에 머물러 있었다면 총성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오금재에 도착했을 때는 염상진마저 기진맥진해 있었다. 염상진은 그때서야 저녁밥을 걸렀음을 깨달았다. 두 부하가 더없이 안쓰러웠다. 염상진은 커다란 바위를 찾아냈다. 그 뒤에 두 부하를 은신시키고 권련을 한 개배씩 나눠주었다. 담배로 남아 허기를 메우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하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중 야기를 웅크리고 앉아 견뎌내기는 어려웠다. 두 부하는 자꾸만 시름시름 졸았다. 염상진은 아지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대장님, 안동무가 당뇨꾼이라. 염상진의 정수리를 친 말이었다. 하대치 울먹이는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기습이다. 이거 보시오. 남서장 이래도 당신 말을 믿어야 되겠소? 왜 대답을 못하시오? 직책이 직책인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오? 권총을 찬 남자는 목소리도 태도도 당당했다. 이거 참 면목없게 됐소. 남서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비굴해 보일 수가 없었고 그 웃음 때문에 목소리는 한층 기죽어 보였다. 이게 면목없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오? 이건 엄연히 경찰로서 직무태만을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오. 남서장이 수세에 몰리기 때문인지 남자의 태도는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었다. 남서장은 강신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그만 불끈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건방진 자식, 엄연히 계급도 낮은 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그리 막 하시오? 감정을 자제하느라고 남서장의 말은 약간 떨려나왔다. 왜? 듣기 싫으시오? 그런 말 듣기 싫었으면 어제 내가 말했던 대로 실시했어야 했소.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었소? 빨갱이 잔당은 당신 내 손으로 다 처치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장담하지 않았소.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무슨 꼴이오? 빨갱이들이 읍내 심장부까지 치고 들어오지 않았느냔 말이오. 어째 내 말이 틀렸소? 토벌대장은 턱을 치켜들고 남인태 서장을 아래로 깔아보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왜 말이 없소? 임대장, 그 새끼들한테 선제 공격을 당한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요. 허나 그놈들을 가볍게 퇴치해버린 마당에 앞으로의 대책이나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소? 이거 왜 이러쇼? 누구 맘대로 그 새끼들을 퇴치시켰다는 거요? 그놈들이 총질만 안 할 뿐이지 이 캄캄한 어둠 속 어디에 박혔는지 알 게 뭐요? 그러다가 바로 당신처럼 방심하는 새에 다시 뒤통수를 치고 들지 말란 법이 어딨소? 그게 바로 빨갱이 새끼들의 곤조통이오. 그 새끼들 곤조통도 제대로 모르면서 서상자리를 차고 앉았으니 그 새끼들한테 읍내를 뺏기고 경찰서를 불태워 먹은 것이란 말이오. 그리고 오늘 같은 기습 공격이나 당하고. 뭣이 어쩌고 어째? 남인태가 소리치며 토벌대장의 멱살을 잡은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 요런 피리미 같은 새끼가? 토벌대장이 남서장의 팔을 후려치며 내뱉었다. 요런 개새끼를 그냥. 토벌대장이 느닷없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진정들 허시시오. 이래서는 피차 창피만 사제. 이문될 것이 무엇이다요? 장길춘이 두 사람을 뜯어말리자 다른 세 사람의 순경도 합세를 했다. 저 병신 같은 새끼를 그냥. 빨갱이한테 쫓겨 좆빠지게 36개 놓은 새끼가 뻔뻔스럽게 서장자리 차고 앉아서 저런 새낀 그냥 한 방에 콱 쏴 죽이고 말아야 해. 토벌대장은 두 사람에게 붙들린 채 숨을 시근덕거리고 있었다. 그 숨결에 술 냄새가 묻어나고 있었다. 대장님, 담배나 한 대 태움스로 진정 허시시오.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 협조하고
힘을 합쳐야 쓸 입장인데 이래서야 쓰겄는 게라. 미운 것이사 빨댕이 새끼들이지. 우리 찔이야 상을 일이 뭐 있간디요? 장길치는 토벌대장 앞에 굶실거리며 담배를 권했다. 서장님, 서장님도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시오. 다 빨갱이 놈들 땀새 생긴 일인께요. 장길치는 그저 모든 것 잘못을 빨갱이한테 더 넘기며 남서장에게도 담배를 권했다. 내일부터 당장 철저한 빨갱이 색줄에 착수할 테니 남서장은 일제 간섭하지 마시오. 토벌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도록 하시오. 남서장은 공중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꾸했다. 토벌대는 오늘 밤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갈 테니까 본서 경찰도 이에 따라주시오. 좋도록 하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땅 총소리가 긴 꼬리를 끌었다. 가자, 본대로. 토벌대장이 돌아섰다. 남서장은 반나마 탄 담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새 담배를 꺼냈다. 짜석이, 생긴 거맹키로 영판 느자구가 없구만이라. 지금 몇 조금이나 갈라고 넘 땅에 와서 저리 설레발을 칠게라. 장길주는 남서장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마쳤다. 내버려 두시오. 우린 굿이나 보며 떡만 먹으면 되니까. 남서장의 이번 저리에는 비웃음이 서렸다. 지가 굿이나 제대로 헐란지 모르겠소? 두고 봅시다. 이봐, 서순경, 청년단에 전화 걸어. 남서장은 형사부장을 상대하는 것이 귀찮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토벌대장 임만수의 말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잔당의 정보 제공에 의한 기습 공격. 그 판단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치사스러운 변명이 될 뿐이었다. 도대체 그놈들의 잔당은 누구란 말인가? 서장님, 청년단장 나왔습니다. 나 서장이요. 그쪽 상황은 어찌 되고 있소? 아, 서장님이시구만이라. 상황이고 뭐고 있간디요? 빨갱이 새끼들이 똥줄 빠지게 36개 혀부렸지요? 수화기 속에서 울리는 염상구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그리 장담할 일이 아니오. 어둠 속에 일시 잠복해 있다가 반격을 가해올지도 모를 일이니까. 금매 말이오? 조금 있어 봅시다. 그래 허는 말인데 오늘 밤 청년단도 철야 근무를 하도록 하시오. 알겠구먼이라. 철야 근무하는 것이사 밥먹듣기 허는 일인께 하나도 애로울 것 없는 일인디. 그놈들이 어디 잠복해 있다가 또 지랄 발광을 난지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 겁먹은 소리 아닐란가요? 이거 보시오, 청년단장! 말조심해! 말조심! 남서장은 사무실이 울리도록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서장님, 고정하시시오. 지가 주둥이 잘못 놀렸구만이라. 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라. 금께 멋이라 혀야 쓸란가? 그것이 끝매. 잘못을 알았으면 됐소. 그런데 토벌대장한테서는 무슨 연락이 있었소? 아니구만요. 암 연락도 없었는데요. 알았소. 혹시 연락이 갈지도 모르니 염단장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일절 하지 마시오. 하모니라. 그 사람이서 우리 사람이 아닌께요. 염상군은 눈치 빠르게 반응해 왔다. 됐소. 나도 철야 근무를 할 테니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연락하시오. 알겠구만이라. 날도 써늘은 뒤 서장님 고상되시겠는디요. 내일 아침 일찍 나한테 오시오. 여기 물 한 잔 가져와. 남서장은 의자에 몸을 부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종종 서너 잔을 하다만 기 술기운이 아직 떨떠름하게 남아있었다. 짜시! 지놈이 무슨 애국자라고 설쳐? 설치긴. 전라도 색시 품고 하룻밤 늘어지게 재미보려다. 빨갱이 등살에 판이 깨지고 말았으니 엉뚱한 데다 품풀이하는 거지. 지놈이나 내나 순경질 해먹는 처지에 내놓을 게 뭐가 있다고? 남서장은 물컵을 들며 자조적인 웃음을 입가에 물었다. 남원장에서 제일 예쁘고 소리 잘한다는 경월인연을 끌어안고 힘을 거리던 토벌대장 임만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난히 좁은 이마에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또 별나게 검었다. 콧장 등이 심하게 꺼져 있어서 콧구멍 부위가 흉할 만큼 커 보였고 움푹 들어간 눈의 흰자 위에는 핏기가 서려 있었다. 천기가 흐르는 생김인데다가 어딘지 모르게 잔인스러운 냄새를 풍겼다. 어제 그를 저 대면하면서 네 놈도 못된 짓게나 했겠구나 하는 것이 남서장의 느낌이었다. 부용산 자락을 밟아 읍내로 침투한 안창민네가 적의 공격을 받은 것은 거의 집에 접근해서였다. 누구냐? 정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엎드려! 하대치의 황급한 음성이었다. 발사! 안창민은 먼저 방어쇠를 당기며 명령했다.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순간적인 판단에 따랐던 것이다. 어찌하실게라? 하대치가 옆으로 붙어서며 숨을 몰아쉬었다. 우선 공격하고 후퇴요. 어디로 빠질게라? 부용선 밖에 더 있소? 알겠구먼이라. 계속 갈기면서 빠져야 하오. 적은 순찰병으로 인원이 많아야 두세 명이리라 싶었다. 이쪽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 적을 일단 저지시킨 다음 후퇴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하동무, 후퇴! 빨리 후퇴! 안동무 앞장서시오. 나가 뒤를 맡을 띵께. 하동무가 길을 잘 안 잘소. 내가 뒤에 서겠소. 뒤따라오기가 훨썩 힘드는디요. 시간 없소. 내 염려는 마시오. 안창민은 하대치의 등을 떼밀었다. 부용산을 향해 후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총성이 뒤따라왔다. 어쩔게라? 부용산은 얼마나 남았소? 조금 더 가야제라. 일단 위험지역에서는 벗어났으니 더 총을 쏴서는 안 돼요. 우리 위치만 노출시키는 거니까. 알겠구만요. 어찌 그러시오? 나도 잘 모르겠소.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넘어졌소. 안창민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총을 맞았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정신 차리고 얼른 일어나 보시오. 당했구만이라.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 어디요? 네 길을 불을 켤 수도 없고. 뭐 모르겠소. 아프더라도 쫓게 참으시오. 총 맞은 자리가 어딘지 찾아야 헌께. 여그요. 오금 쪼깐 위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덜 나오게 허벅다리를 묶어야 제라. 아파도 이빨 응등 물고 참아야 쓰요. 피 쏟는 것보담이야 나승께. 안창민은 이빨을 맞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하기 시작한 통증은 대답 한마디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대치는 허벅지를 동여맸다. 참으시오. 좀에만 참으시오. 되었소. 싸게 업히시오. 어쩔 셈이오? 어쩌기는 어째라? 싸게 여기서 떠야제라. 날 여기 두고 떠나시오.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하동무, 나 너무 아파서 길게 말할 수가 없소.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날 업고 가다가는 다 잡혀 죽게 될 것이오.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본부까지 가겠소? 또 본부까지 무사히 간다고 해도 그 산속에서 총 맞은 다리를 어쩔 것이오. 병원이 가까워도 여기가 가깝지 않소. 날 두고 어서 떠나시오. 그렇구먼이라. 허먼 나하고 한꺼에 행동합시다. 저 네 사람은 어쩌구요? 저그들 발로 오금제를 찾아가야제라. 하동무,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소? 나 하나 살리려다가 내 동물을 죽이려는 거요? 어서 떠나시오. 참말로 사람 환장할 소리만 오시오. 총 맞은 사람 혼자 달랑 내풀고 성원놈 다섯이 내빼는 법도 있답디요? 그것이 혁명 동지의 의리라고 대장님이 결집디요? 안창민은 통증으로 이빨을 갈면서도 웃음이 빚어졌다. 알아요. 하동무만 알아요. 날 두고 가면 대장님도 잘했다고 하실 것이요. 저것 보시오. 불빛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소. 빨리 여길 떠나시오. 참말로 나 미쳐불겄소. 나하고 한 군에 갑시다. 같은 말 두 번씩 하기 싫소. 금매? 무슨 일 남은 어쩌려고 그러요? 난 죽지 않아요. 웜에 뭘 믿소? 난 빨갱이요. 무슨 말이다요? 빨갱이는 이 정도로 죽지 않소.
기맥힌 말씀이요. 어서 떠나시오. 연병하고 어찌 해피로고 안동어다리를 마쳤을 게라? 나 다리나 마치제? 어서 떠나시오. 불빛이 얼마 안 남았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 게라? 그런 걱정 마시오. 내 꼭 살아서 본부로 돌아갈 테니. 하동무, 어서 떠나요. 알겠구만이라. 이쪽으로 이동해 어두운 불빛이 방향을 바꿔 그쪽으로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감대로 하대치가 유인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동무, 안창미는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어디로 갈 것인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세 군데였다. 첫 번째가 집이었고, 두 번째가 병원이었고, 세 번째가 이지숙내였다. 거리는 집이 제일 가까웠고, 다음이 이지숙내였고, 병원이 가장 멀었다. 집은 가깝기도 했지만 앓고 있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다.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킬 만큼 강한 유혹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함정일 수가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입산 피신자의 집을 덮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 가능성은 십중팔구였다. 만약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부상 치료를 위해 집은 적합한 피신처가 못 되었다. 집에는 의약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창민은 집을 비켜 지나는 지점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잠시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갈까? 그냥 가야 하나? 그의 마음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혁명의 최대의 적은 센티멘털리즘이다. 염상진의 웅변이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안창민은 계속되는 총성에 진저리 치며 걷고 또 걸었다. 아무리 결사적으로 걸어도 총성의 포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안창민의 왼쪽 다리는 무리가 가중되면서 통증이 심했다. 그리 아프고 힘이 들어서는 도저히 병원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일어났다. 아,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안창민은 고통에 부들부들 떨며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도대체 이념이 인간의 뭘 해결한다는 거야?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들려온 목소리였다. 그건 손승호의 말이었다. 나는 이념이라는 것이 정치지향적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소. 변증법도 유물론도 봉건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두 정치지향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지배의 도구일 뿐이요. 봉건 왕조를 타도하고 세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사회가 도대체 절대 다수 인간의 삶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소? 그것들은 새로운 구속일 뿐이고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소. 손승호는 완전 무결하게 사회주의를 벌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진은 손승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안창민은 소화다리 아래에 이르러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이 가물가물해가고 있었다.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갈증이 심했다. 그는 가물거리는 의식을 붙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귀에서는 끝없이 어지러운 울림이 맴돌았다. 그 소리가 자꾸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빙글빙글 도는 눈앞에 어머니가, 염상진이, 이지숙이, 손승호가 어지럽게 겹쳐지고 있었다. 병원이 바로 저기라고, 바로 저기라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또 일깨웠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부릅뜨고 일어섰다. 탱자나무 울타리 사이에 병원 뒷문은 열려 있었다. 원장님! 뒷마루 가까이에 이른 안창민은 신락 같은 소리로 원장을 부르고는 쓰러졌다. 그는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감꽃은 먹을 수 있는 꽃. 청년 단원이나 경찰을 앞세운 토벌 대원들이 입산자들의 집을 일시에 덮친 것은 아직 어둠이 머뭇거리고 있는 새벽녘이었다. 세 명이 한 조를 이룬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끝내 남자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총을 집안 사람들에게 겨누었다. 외서댁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아이를 아는 채 머리채를 잡혀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오면서
아나땅께 왜 이러시오? 아나땅께요? 바른 대로 말해. 니년 남편이 어젯밤에 왔었지? 아니오라. 안 왔어라. 시양년이 더 족쳐야 바른 말을 할래나? 토벌대원이 혀를 차며 왼손에 들고 있던 총을 어깨에 맸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맞비벼 털었다. 오른쪽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었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덩이를 이루어 냉랭한 새벽 공기 속을 느릿느릿 날아내렸다. 명령대로 일단 연행합시다. 경찰관이 토벌대원에게 말했다. 그럽시다. 여기서 족칠 수도 없는 일이니까. 토벌대원은 이세로 침을 찍 뱉고는 야! 빨리 일어나! 걷어차기 전에 빨리 일어나! 뭐 어디로 가라? 어디긴 어디요? 경찰서지. 가긴 가는디 애기 없고 가게 포대기 잠 갖고 나올라요. 날이 요리 추운디 애기 얼어 죽겠소. 알았소. 얼른 가지고 나오시오. 방으로 내다른 외서댁은 안고 있던 딸아이를 옆으로 돌려 등에 업고 포대기가 아이의 어깨까지 덮여지도록 높게 치올려 광목근을 질끈 동염했다. 그리고 고리짝에서 아이 옷을 잡히는 대로 들고 방을 나왔다. 외서댁은 그들을 앞장서 살인문을 나섰다. 기왕 잡혀갈 걸음 괜히 미적거리다가 사나운 욕을 먹거나 거친 손찌검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고사태의 새벽바람은 찼다. 그녀는 땅만 내려다보고 걸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외서댁 아니라고? 귀에 익은 소리에 외서댁은 얼른 고개를 들었다. 왕주댁이 물동이를 이고 서 있었다. 눈물이 왈칵 솟구치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빨리 가! 큰 손이 어깨축지를 사정없이 쳤다. 외서댁이 몸이 비틀했고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참말로 젊디나 젊은 것이 아그알라 들고 저 무신 사람 못할 고생이다냐? 문딩이 코끈형 같은 빌어먹을 시상이다. 왕주댁의 거침없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외서댁은 가슴 찡 울리는 고마움을 느꼈다. 왕주댁이 아니고서는 감히 경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왕주댁을 보자 잇따라 샘골댁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왜 왕주댁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잇따랐다. 어쩌면 왕주댁은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아니라 동정을 살피러 나왔을지도 모른다 싶었다. 물동이가 빈 것이 분명했고 왕주댁의 집은 이곳 고사과는 반대편이었다. 샘골댁도 또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남편이 새롭게 원망스러웠다. 공산당을 하려면 혼자서나 할 일이지. 샘골댁 남편은 왜 끌어들였는지 모를 일이었다. 샘골댁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을 것 같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샘골댁의 눈총을 받을 일을 생각하면 겁부터 났다. 샘골댁의 남편 유서방을 어젯밤에 함께 데려오지 않은 남편이 야속했다. 잠시나마 부부를 만나게 해주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면 그래도 낯이 설 것 같았다. 그러나 외서댁은 자신의 이런 얼빠진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만약 유서방이 왔었더라면 생각만으로도 외서댁의 가슴은 쿵쿵 울리고 있었다. 남편을 속인 사실이 그대로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샘골댁은 분하고 서러워서라도 물매질 당한 일을 남편한테 털어놓을 것이고 그 말이 시작되면 필경 자신만이 물매질을 면했다는 말도 나올 것이 뻔했다. 그 사실이 유서방의 입을 거쳐 남편에게 전해지기는 너무 쉬운 일이었다. 처음 인기척을 느꼈을 때는 또 연가놈이 왔겠거니 생각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인기척이 나는데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요? 나시? 나? 놀래지 말소? 지게문을 가득 채우다시피 하고 들어선 남자가 남편인 것을 알아본 순간 외서댁은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불두덩 아래로 찌릿찌릿 결리는 아픔이 퍼지면서 거기가 자꾸만 오므라드는 것 같았다. 어쩐 일이다요? 자네 몸 상한디 없는가? 그냥 그만 호구만요. 몰매마저 크게 상한디 없어? 몰매를 맞은 지가 언젠디 이적지 아파라.
허기사 그려. 같은 매를 맞아도 자네야 젊은 삭신인께. 어쩐 한숨이다요. 무신 근심이 있소? 금매 말이시. 자네가 유리 성원 줄 알았음사 나가 뭐 하려고 왔을 것인가. 하늘 같은 대장님 명령 어김스로 말이시. 허먼 딴 볼일은 없고 순전히 나 하나 보자고 오셨단 말이요? 허, 요 미친놈이 지놈 각시 맞아 죽어본 줄 알고 안 왔는가? 남편은 허하게 웃었다. 자네 고생이 말이 아니시? 남편이 손을 더듬어 잡으며 말했다. 남편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것을 금세 알아차릴 것만 같았다. 남편이 제발 딴 생각을 먹지 말기를 빌었다. 염간놈이 다녀갈 때마다 똥 묻은 옷을 빨든 몸을 씻었지만 차마 남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밤마동, 자네 꿈을 꾸고 사네. 남편이 몸을 끌어당기는가 싶더니 젖가슴을 덥석 잡았다. 우악스러운 힘이었고 숨결이 뜨거웠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울음 같은 신음소리를 가늘게 흘렸다. 어째 이리 떤가? 저짝 담 밑에서 둘이 망보고 있은께? 암시랑토 안네? 남편의 손이 마침내 치마를 헤집고 들었다. 엄니, 이 일을 어찌하쓸께라. 나 좀 살려주시오. 그녀는 부르짖었다. 남편한테 부정을 들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고 있을 때 만약 염간놈이 나타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녀는 이중으로 애가 탔다. 염간놈은 언제나 권총을 옷 속에 차고 다녔다. 남편의 거칠고 뜨거운 손이 불두동을 쓸어내려 거울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강동무! 강동무! 어째 그려? 총소리가 막 나는디요? 어디서? 읍내 쪽인디요? 무슨 일일께라? 싸게 떠야겄다. 준비요. 나 가야겄네. 밤마동 문단속 하고 자야써? 하고 방문을 닫았다. 신장로까지 넘쳐오른 안개를 밟으며 외서댁은 걷기에만 열중했다. 신장로에 박힌 돌이나 길가에 마른 풀잎에는 서리빨이 하얗게 돋아있었다.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다. 읍사무소 뒷마당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주눅이 들거나 겁먹은 얼굴들이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잡아들이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요? 경찰서장 남인태였다. 이거 왜 이리 말이 많으시오? 여기가 좁으면 당장 학교 하나 비우면 될 거 아니오? 도벌대장 임만수가 푹 꺼진 콧잔 등에 잔뜩 주름을 잡으며 맞섰다. 두 학교 다 공부를 시작했소. 그래서 못 비운다 그런 말이시오? 이거 보시오. 서장날이 계엄영화에서 빨갱이 소탕작전이 중요하오. 아니면 까지 코올리게들 공부가 중요하오. 난 잘 모르겠소 하는 말이 혀끝까지 밀려 나왔지만 남인태는 애써 참아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빨갱이들을 은신시키지 않았으면 됐지. 도저히 우려가 없느나 사람들을 저렇게 한꺼번에 잡아들여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 이거요. 입산 빨갱이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남인태는 느긋한 마음으로 도벌대장을 공략하는 셈이었다. 이거 왜 이러시오? 앞으로 작전은 내 권한하에 있으니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일체 말을 말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작전 협조만 하시오. 그게 현재 경찰로서 수행할 임무요. 자, 빨리 아무 학교나 비우도록 하시오. 도벌대장 임만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학교를 비우고 안 비우고는 읍장과 상의할 문제요. 이런 제기를? 이봐, 염단장, 읍장님한테 당장 전하고시오. 도벌대장은 성질을 돋우며 염상구에게 손짓했다. 안직 지무실지 모른디 요리 일찍 전하여서 쓸란지 모르겠소. 염상구는 서장과 도벌대장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어물쩍거렸다. 됐어. 아직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걸도록 합시다. 도벌대장의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염상구는 상체를 건들거리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지없이 경박해 보이는 몸짓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에서는 열심히 주판 아래 튕겨지고 있었다. 경찰 서장과 토벌대장을 놓고 시작한 저울질이었고
계산이었다. 염단장, 서장 정도는 내 보고 한마디면 끝장이오. 앞으로 모든 전작권은 내 손에 달렸으니 염단장도 나와 손잡고 아싸리하게 일해봅시다. 어젯밤에 청년단으로 걸려온 토벌대장의 전화였다. 토벌대장의 언행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하겠다고 서장과 이미 약속을 했으면서도 전화 내용을 서장에게 아싸리하게 보고할 수는 없었다. 자기 보고 한마디면 서장도 끝장나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은 바람먹은 깨구락지맹키로 헛방구 끼고 자빠졌네 하며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저울질을 시작하고 보니 그 대목도 영 허풍 같지만은 않았다. 사람 하나 잘되게 하기는 어렵지만 못되게 하기는 쉬운 것이 세상 판세였다. 토벌대를 파견해야 할 만큼 서장은 이미 상부로부터 헛개비 취급을 받고 있는 판에 토벌대장이 보고라고 하는 소리마다 나쁜 소리만 짓거려대면 그 모가지도 온전할 것 같지 않았다. 염상구의 그런 느낌은 남인태의 서장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그건 토박이로서의 오기였고 주먹패 왕초로서의 자존심이었다. 아침밥은 우리 본부에서 나하고 함께 합시다. 염단장하고 긴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토벌대장이 은밀히 한 말이었다. 그는 서장과는 달리 꼭 염단장이라고 불렀다. 들을수록 기분 나쁘지 않은 호칭이었다. 염상구는 창가에서 돌아섰다. 토벌대장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으려고 앞서간 눈치였다. 토벌대장인가 원생인가는 어디 갔다요? 원생이는 또 뭐요? 서장이 미간을 찡그리며 염상구를 올려다봤다. 아, 그 쌍판때기가 원생이 낯짝 아닙디요. 처음에 딱 본께로 웠다매 고놈의 낯짝 징상시럽게 못났다 싶고 그런디 그 못생겨 묵은 쌍판을 어디서 꼭 본듯헌디 영 생각이 나야 말이제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못해서 그 부하를 잡고 물었제라. 느그 대장을 어디서 꼭 본 얼굴인디? 생각이 안 나서 그런다.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이냐? 그런께 그 부하 하는 말이? 보기는 어디서 봐라. 사카스탄에서 바꿨지요. 허드란께요. 나는 그 말을 얼렁 못 알아묻고 어느 사카스탄 출신이냐고 물은께 그놈이 점잖게 우심시로 사카스탄 원생이 못 봤냐고 하더란께요. 그러고 본께 나가 어디서 그 사람을 따로 본 것이 아니더란께요. 그렇구만 원생이 그렇구만. 서장은 연상 키들키들 웃었다. 부하놈들이 안 듣는 데서는 원생이 하더란께요. 재수없는 놈 아주 잘 붙인 별명이요. 서장은 어느새 웃음이 거친 얼굴로 냉정하게 말하고는 염단장. 예 서장님. 이쪽으로 잠시 앉으시오. 토벌대장 말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한 것 없소? 별말 없었는디요. 나 염단장한테 긴 말 하지 않겠소. 그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 것이오. 그런 것이 사사로운 게 아니고 공적인 사항이면 그때그때 나한테 알려주길 바라겠소. 나나 염단장은 쓰나 다나 벌교물을 함께 먹고 산 처지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외지 사람일 뿐이오. 나하고 염단장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협조가 잘 되지 않았소? 어찌 내가 염단장을 믿어도 되겠소? 서장의 말은 간곡했다. 사실 서장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유식한 말로 하자면 협조가 잘 된 것이었고 막말로 하자면 똥창을 서로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누가 누구를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염상구는 자칫 서장에게로 쏠려가려는 마음을 냉정하게 다잡았다. 하모니라 그래야 제라. 고맙소. 염단장만 믿겠소. 서장은 염상구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서장 남인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 코흘리기 적부터 경찰서 공기를 마시고 살아온 그는 생리적으로 단순할 수가 없었다. 염상구에게 먼저 식사를 하고 오라고 내보내고는 잇따라 미행을 붙였던 것이다. 염상구를 믿는다고 한 것은 정말 믿어서가 아니었다. 청년단에 박아놓고 있는 끝나풀의 제보에 의하면
염상군은 이미 어젯밤에 토벌대장과 내통을 하고서도 시침을 떼고 있었다. 염상군을 믿는다고 한 것은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남인태는 아침을 먹기 전에 김범우에 대한 조서를 순수 정리할 참이었다. 유리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범우의 건이나 빨리 마무리 지어야 했다. 김사용이 최익승을 찾아가고 들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김범우는 풀려나오고 그 공로로 자신은 남인태는 조서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오전 중으로 김범우를 넘겨버릴 작정이었다. 염상군은 토벌대장과 겸상을 하고 마주 앉아 있었다. 대장님이 허심말심 딱 알아무거부렀고 그런 일 맘먹고 허자면 보리밥 찬물에 몰아묶인 뒤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구만이라. 마음에 걸리다니? 그것이 무엇인고 허니? 니기를 요 말을 혀야 쓸란가? 아,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빨랑빨랑 말하라니까. 허, 니놈 속탈하고 옆으로 비비트는 것인디 나가 미쳤다고 싸게싸게 주둥이 놀리겠냐? 염상군은 느린 동작으로 담배를 빼서 불을 붙였다. 그것이 무엇인고 허니? 바로 남 서장이구만이라. 까진 남 서장이 어쨌단 말이오? 대장님한테야 남 서장이고 고까지 것인지 몰라도 나 같은 놈한테야 어디 그렇한디요? 그 병신 같은 작자는 무시해도 돼. 대장님이 시다는 것이야 시상이 다 아는 일이제만 남서장이 자꾸 나보고 자기 편이 되더라고 햇산께로 내 입장이 곤란하다 그런 말이제라. 토벌대장은 사투리가 듣기 싫어 환장할 지경이었다. 염단장, 당신은 서울말은 한마디도 모르오? 아니, 어째 그러시오? 그 무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요? 염상구의 얼굴은 금방 험하게 변하고 말았다. 다른 뜻이 아니라 염단장 사투리가 너무 심히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하는 말이오. 지길, 나는 또 무신 소린가 였소? 촌놈이라고 씹어보는 줄 알고 속이 불끈이었지라? 쪼깐 들어보시오. 나도 일본놈 뱃돼지에 칼질하고 내빼갖고 뜬구름맹기로 사방천지 떠돔시로 서울물도 쪼깐 먹어봤구만이라. 헌디? 서울말 그것이 어디 붕알단 남자들이 헐 말이 띠요? 미꾸녕 째진 것들이나 헐 말이제? 밥 먹었니? 잘 잤니? 고 간시시럽고 방정맞고 촐싹거리는 말이 어디가 좋다고 배우겠습니요? 서울말의 비염은 전라도 말에 얼마나 좋소? 묵직하고 듬직하고 심지고 대장님도 전라도에 온 짐에 전라도 말 싸게 배우시오. 남자가 헐만한 말인께요. 이거 야단 났군. 혹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자 임만수는 과장되게 두 팔을 내저었다. 말 나온 짐에 한마디 더 혀야 쓰겄는디? 대장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제. 전라도 말맹키로 유식하고 찰지고 만나고 한시롭고 헛말이 팔도에 어디 있었디요? 맞아. 어저께 밤에 술자리에서 소리 들었제라. 그 소리에 그런 것들이 다 들었는디 어쩝디요? 알아 묶었습디요? 소리라니? 어허, 이 양반이 소리를 듣고도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갑네. 대장님이란 말은 어느새 이 양반으로 바뀌어 있었고 염상군은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분명 창가는 아니고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소리는 소리였지. 금께 그것이 뭔고 하니? 아, 그만하면 됐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우리 얘기나 끝냅시다. 임만수는 염상구의 말을 사정없이 무질렀다. 밥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는 염상구의 태도로 보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것이다. 전라도, 참 이상스럽고 묘한 땅이었다.